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인데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더 기분 좋게 의미를 담아보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짱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전히 붉은 빛으로 거래 이어나가고요. 리플, 트론, 스텔라 등등 알트코인들, 초록불 켜주는 코인들 간간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오늘은 1%대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론은 0.22%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그 밖에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면요. 알트코인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초록불 켠 알트코인들 오른쪽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5%씩 급등하는 코인들도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상위 시총 100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가치 1341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51.2%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비트코인 현재 3,906달러선, 4,000선 넘기 참 힘드네요. 이더리움 133달러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그래프는 주간으로 봤을 때 하락 쪽으로 더 큰 추세선을 그리고 있지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 초반과 현재 가격이 거의 똑같은 선상에 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주간 가격이고요. 리플도 마찬가지인데요. 리플도 변동성을 약간 보이긴 했지만 현재 주간으로 비슷한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이오스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역시 주간으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오스는 주간으로 하락 중입니다. 스텔라, 유일하게 주간으로 아주 눈에 띄는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는데요. 1.86% 오르고 있습니다. 테더, 트론 모두 강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엘뱅크, BW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GB.com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8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리고 리플 오르는 국제 시세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스텔라, 루멘, 빗썸에서도 강세입니다. 그 밖에 알트코인들 오늘은 좀 조용한 장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다이아몬드가 11.08% 오르고 왁스 20%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이슈별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는 오늘 크게 급등하는 종목은 찾기가 힘드네요. 업비트 가격 비트코인 432만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네요. 온톨로지 가스가 업비트에서 38%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또 상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것이 오늘장 업비트의 또 거래량 증가로 인한 상위권 거래 편입인 것 같아요. 스텔라, 루멘, 업비트에서도 상승 중이고요. 아인슈타인늄이 최근 강세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꽤 많습니다. 19.8% 정도 상승해주면서 현재 이더리움보다 많은 거래량 속에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오늘 조정받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꽤 많은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거래가 상위에서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놓고 거래량을 비교를 해봐도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17위에 올라와 있고요. 바이낸스가 뒤를 잇고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업비트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네요. 오늘장 주요 뉴스들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다우지수가 오늘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호조를 보였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다시 오르면서 이것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끈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지표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비자 같은 경우가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30개 구성 종목 블루칩 중에서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보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잉 787 맥스 기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운항을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오늘 미국장 상승을 이끈 가운데 암호화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뚜렷하게 움직여줄 만한 재료가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걸 위주로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살짝 전해드렸다시피 현재 외신들이나 주요 분석가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면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차트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이니스트에서 인용한 블룸버그의 마크 맥글로는 역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베팅하는 쪽에 전문가인데요. 작년 11월에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를 앞두고 또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 선에서 한번 내려앉았잖아요. 현재 상황이 작년 11월과 비슷하다. 작년 11월 가격 붕괴 전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마크 맥글론이 내놨고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티 그린스펀의 의견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토로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알트코인에 더 쏠려 있다면서 시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네, 2018년 1월 이후 지속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베어마켓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상승세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때일수록 또 기술적인 지표에 관심을 더 보이게 되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펴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 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를 봤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코인데스크가 짚어봤는데요. 라이트코인, 바이낸스코인, 트론, 메이커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승 쪽으로 조금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줄 것으로 기술적인 차트에 따르면 예상할 수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라는 것, 이런 기술 지표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코인베이스가 처음으로 OTC 거래를 콜드스토리지로부터 실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끝냈다라는 그런 코인데스크의 기사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를 위한 OTC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일단 완료가 됐다는 점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됐네요.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블록체인 관련 잡 리스팅을 올렸다가 바로 내렸다라는 보도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관련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굉장히 주도적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매체인데요. 올렸다가 이 잡 포스팅은 없어졌다라는 그런 글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뽑으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거 내부 사정은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크립토닷컴의 CRO 토큰이 380%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량 상위 그리고 상위 시총으로 발돋움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보시면 크립토닷컴 체인의 현재 시총순위는 28위고요. 그래프 보시면 9% 급증하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라는 그런 것을 분석한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2거래일만에 200% 올랐다라는 걸 일단 짚고 있고요. 한국의 고팍스에서 원화 거래가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라는 걸 또 짚고 있는데요. 왜 오르고 도대체 CRO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크립토닷컴은 결제 플랫폼인데요. 이 결제 플랫폼은 현재 수수료가 0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상승의 원인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래소에 리스팅됐다,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이 한 크립토 스타트업의 계좌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닫아버렸다라는 뉴스 CCN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크립토레이브라는 소셜미디어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JP모건이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계좌를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JP모건이 로열 커스터머들, 충성 고객들을 자꾸만 이탈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이 회사 역시 JP모건과 아주 오랫동안 15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던 회사인데 이렇게 설명 없이 계좌를 동결시켰고, 재밌는 것은 타이밍인데요. 이 타이밍이 참 정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JP모건이 JPM 코인을 런칭한 하루 뒤에 이런 계좌 동결 소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스텔라가 오늘장에서 그리고 주간으로도 흐름이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텔라 루멘스가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거래를 앞두고 있다. 네,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하는 것이겠죠. 보통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거래소잖아요. 코인베이스 프로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스텔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만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거의 확실시 되면서 스텔라가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요. 발표가 이렇게 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업비트에서 아까 보셨듯이 온톨로지 가스가 39%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온톨로지가 탑 멀티미디어 플랫폼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KM 플레이어, 저도 컴퓨터 쓰면서 한번 들어봤던 그런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인데요. 이 회사하고 또 우리나라의 판도라 TV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오늘장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온톨로지입니다. 그리고 배용준 씨 소식이 있네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가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시몬이라는 수산물 거래소를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본 연어 시장 점유율 1위인 노르웨이 수산기업 오션 스프림이 파운더로 참여하기도 했고 시몬 코인은 현재는 BCEX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나스닥의 라이센스를 사용한 크립토 트레이딩 플랫폼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네요. 비코즈라는 회사가 나스닥의 기술을 적용해서 거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스닥의 금융 프레임워크는 안전하고 빠르고 또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라고 그동안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많은 기관이나 또 프로젝트들도 아무래도 나스닥 하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잖아요. 이런 신뢰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래가 된다면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좋은 소식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물 비트코인 선물 0.26% 내렸고요. 3월물 비트코인 선물 0.13% 하락했습니다. 자, 저도 매일 시황을 좀 전해드리면서 참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가격이 비트코인이 3,800선에서 계속 지금 젠걸음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어쨌든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쉽게 분위기 반전이 나타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루한 장세지만 계속 업계 소식들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짧게라도 살펴보시면서 매일매일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